두부볶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음식감으로 두부, 소금, 기름, 파, 다진 마늘, 후춧가루, 맛내기, 참깨를 준비합니다. 만드는 방법을 보면 먼저 두부를 이온한 소금물에 2 내지 3분간 슬쩍 데쳐냅니다. 이때 뚜껑은 닫지 않습니다. 두부를 이온한 소금물에 데쳐내면 두부 속에 남아있는 소스의 쓴맛과 잡맛이 없어지며 두부가 보다 이온해지고 탄력이 있어져 간이 잘 배게 됩니다. 이온한 소금물에 데쳐낸 두부는 찬물에 넣었다가 가재천에 싸서 물기를 꼭 짭니다. 물기를 꼭 짜지 않으면 두부가 질복해지고 맛도 없어질 뿐 아니라 볼품도 없게 됩니다. 다음 송긴 채우에 두부를 넣고 주걱으로 고루 부스러뜨립니다. 파는 성성 씁니다. 볶음판에 기름을 두른 다음 쏜 파의 절반을 두고 볶습니다. 파에 향긋한 냄새가 나면 부스러뜨린 두부를 넣고 볶으면서 소금, 후춧가루, 맛내기, 나머지 파, 다진 마늘을 넣고 맛을 드립니다. 접시에 두부볶음을 담아내고 여기에 참깨를 버기적게 뿌립니다. 두부볶음은 구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미료를 더 두고 볶을 수도 있습니다. 두부볶음은 이온하고 부드러워서 달걀을 볶아 먹는 것보다 맛이 더 좋습니다.